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존스. Hi guys, I'm Gan. 안녕하세요, 권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븐입니다. 아유, 스티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저 스티븐 선생님과 함께 영어 발음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단어는 뭐냐면요, 바로 여기 단어입니다. 보이십니까? 요 발음 여러분들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바로 다 펜이라고 하시죠, 펜. 스티븐, do you know pen? I know pan. Pan, pan? I fry an egg on a pan. Oh, 그 pan. No, no, no. Not. No. I'm your pan. I'm your pan. Fan. Yeah. 자, 여러분, pan 발음이 지금 P-A-N 하고 F-A-N 하고 발음이 달라요. 한국식으로 그 피읍 발음을 하시면은 또 이렇게 혼동 온다라는 겁니다. 자, pan, P-A-N, F-A-N 발음 한번 해주실게요. P-A-N 어떻게 발음하시죠? Pan. 그렇죠. 자, 그러면은 F-A-N은? Fan. 그렇죠. 한 번만 딱딱 해볼까요? Pan, fan. 한 번 더, one more. Pan, fan. 그렇죠. 어떻게 말하냐면 pan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말 피읍 발음보다 조금 더 되게 비슷해요. Pan. 그런데 살짝 입술을 좀 더 지그시 더 물었다고 pan, pan. Pan. 그렇죠. 근데 pan. 이제 F 발음이 좀 더 어렵죠. F 발음은 아랫입술 살짝 물어야 돼. Fan. fan. I'm your favorite fan. 그렇죠. I'm Really? yeah. Okay, thank you. I'm so honored. yeah, so fan, 그렇죠? Pan하고 fan 달라요. So pan 발음은 피읍 발음하고 비슷한데 좀 입술을 살짝 좀 더 지그시 더 물고 좀 터져 나오시지. Pan 이렇게 pan. 하시고 그다음에 F 발음 같은 경우는 아랫입술 살짝 물고 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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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P 발음, F 발음 다르다라는 거. Pork 하고 pork. Fork. Pork 하고 yeah. fork 다르죠. 발음 한번 해주실래요? Pork and fork. Do you like pork? I love pork. Do you like 삼겹살? Oh yeah, right. Do you like fork? I guess I like forks. Paint. Paint 하고 faint. Oh, faint. Yes.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죠? 그리는 paint는? Paint. 그럼 faint. 그렇죠. Paint 하고 faint 발음이 다르죠. Paint P 발음 paint 하고 faint F 발음 아랫입술 물고 faint. Faint. I fainted on the floor when I was painting. 오 잘하시네요 진짜. 이거 대본에도 없었던 거예요. 제 대사에도 없던 건데. This is genius. Yeah. okay, good job.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P 발음하고 F 발음 아시겠죠? 이거 꼭 구분해서 발음하시기 바랍니다.